반갑습니다. 비오건이라고 합니다. 자, 본 영상은 주식시장의 차트를 종가선으로 단순화시켜서 찍어보고 있는 개인적인 자료이므로 각자 투자의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어떤 종목 추천 혹은 뭐 주식 투자 권유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판단은 본인들의 판단에 의거해서 하시고요.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이 돼서 한번 이렇게 한 주간의 주식시장을 보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먼저 이 3일제야 차트를 월봉으로 감상하고 있습니다. 자, 2007년에 고점을 찍었던 이 자리를 잘 보십시오. 여기죠? 예, 금융위기입니다. 그렇죠? 금융위기인가요? 뭐 리먼 사태인가요? 네. 자, 아무튼 미국발 금융위기겠죠. 자, 여기 잘 나가던 주가가 예기치 않게 역풍을 맞아버립니다. 상당히 좋았는데 이렇게 주가가 죽으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많은 아무튼간에 상단 채널에서 맞고 죽기 시작하는데 23,000원 정도 됩니다. 어디까지요? 급락을 해버리죠. 생명선 밑에까지 저렇게 지하실을 파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상단 기간 주가가 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모든 라인들이 한 지점으로 모이고요. 횡보가 시작되니까, 지리한 횡보 기간이 시작되니까, 라인들이 저렇게 한 곳으로 모였죠. 상하단 채널 두 개의 생명선, 주가까지. 그래서 일련의 이런 과정이 지나가고요. 드디어 생명선 2 위로 올라오나요? 네, 올라옵니다. 이때인데요. 자, 이때가 2015년 4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개를 수면 위로 다시 들었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올라와서 한번 밀고요. 또 올라와서 한번 또 밀까요? 한번 더밀 가능성이 있겠죠? 예, 정석대로 봉우리 두 개.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자, 세 번째 봉우리는 없다. 예, 왜냐? 보통 매집은 저렇게 봉우리 두 개로 끝이 납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냐? 예, 이 거대한 바스켓입니다. 여기 하나, 뭐, 여기 두 개로 보겠습니다. 거대한 두 개의 바스켓. 뭐두 개나 세개 정도로 볼수 있는 이 바스켓. 물량은 9,000원 정도. 맥시멈 9,000원, 뭐, 한 8,500원 정도 저 물량은 한 2년여 이상 공을 들였죠. 그렇죠? 흔들흔들 하면서요. 그렇게 모아진 8,500원대 이 거대한 물량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이 회사 내부의 어떤 체질 그 변화. 지금 이제 창업주의 3세가 경영에 들어가 있는 제약주들이 많더구만요. 그래서 뭐 3세 경영 성적표가 어떠냐? 뭐 이러면서 어느 기업은 성적표가 잘 나왔고 어떤 기업은 적자로 전환했고. 근데 이 기업은 3세 경영의 어떤 결과 적자 성적표를 든그 기업으로 나오는데 주가가 보시다시피, 자, 저렇게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합니다. 그렇죠? 이 상단 라인 만 원대 돌파는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 보시다시피 두 개의 바스켓 상단 부분을 상향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스켓이 완성이 됐고 두 개가요. 마지막 통과하는 자리. 이제 더 이상의 간을 볼 필요가 없다. 간을 볼 자리는 아니다. 가죠. 자기 고점까지 갑니다. 그렇죠? 자기 고점까지 저렇게. 주가가 날라가서 일단 거기서 어떻게 되나요? 이 자리죠. 32,000원. 여기 23,000원대 라인을 전고점으로 그어놓고요.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자, 이거 좋은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요 라인요. 요 밑에 하단 라인, 요거 23,000원대 라인, 요겁니다. 요거. 자. 거기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죠. 자기 최고가 라인이니까요. 넘어갔죠. 자, 그러나 저렇게 한 방에 넘어갔다고 해서 바로 3만 원대에서 4만 원, 5만 원, 10만 원까지 갈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또숨 고르기가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저 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시 깼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깨고 내려오고요. 이렇게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매집 구간으로 볼수 있는, 요, 연료를 채우는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려면, 뭐, 며칠 연료를 채워야 되죠.
주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렇게 거대한 연료통에 연료를 두 번 채웠더니 주가가 만 원대 밑에서 3만 원에서 와서 들썩들썩 하는데, 자, 지금 또다시 이 고점 구간에서 이런 패턴이 나온단 말이죠. 또 연료를 여기서 또 채우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이런 패턴을 보이는 주식이 최근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한 주식뿐이 아니고 여러 형태의 주식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27,000원대, 28,000원대에서 다시 연료가 채워졌다고 보면 다시 주가가 레벨업을 해서 이제 4만 원, 5만 원 가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나오지만은요, 최근에 이런 그 전통 그 제약주들이 젊은 그 경영진이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네, 돈이 될 만한 미래 먹거리에 투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3일 제약도 이스라엘에서 어떤 그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어떤 그 간 질환과 관련해서 간암 혹은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뭐 요런 어떤 그 특정 섹터에서 그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려고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고 보는 거죠. 여러 제약사들이 달려드는 것은요. 그래서 아마 3일 제약도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뭐랄까요, 비전이, 청사진이 가시화가 되면서 이런 주가가 다시 자기 최고가 라인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행진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샘플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이 주가가 과연 레벨업을 해서 5만원대 주가를 구경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렇게 쭉 돌리다 보니까 모양이 예쁜 종목, 좀 공부거리가 될 만한 종목으로 3일 제약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지난 그 금요일 어제죠. 코스닥 0.93%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반면에 0.95%가 상승을 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줄기차게 상승을 해왔던 뭐 조금 그 예, 큰 규모가 된 바이로메드, 제넥신, 뭐 메지온 이런 주식을 비롯해서 조금 조단위가 넘는 주식들 조금 약한 조정에 들어가 있고요. 유틸렉스, 뭐 셀리버린 굉장히 강하네요. 상한가 다음 날 아직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자, 저도 수익이 좀 나서 재미를 좀 봤는데 셀리버린.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알테오젠을 좀 주목해 보자, 이렇게 제가 비오고니 혼자서 계속 떠드는 겁니다. 이거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알테오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주식 같다, 뭐 이런 감은 이미 진즉부터 들었는데, 자, 여기 일봉이 이렇게 찍다 보니까 나오는 일봉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자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는 주봉 월봉 못 봅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아니 주봉 월봉을 보고 심지어는 연봉을 보고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합니까? 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개인마다 다 투자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일봉을 보시더라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개의 생명선 2 그리고 생명선 5원이 중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뛰는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이때가 언젠가요? 2019년 2월 26일입니다. 얼마 전입니다. 이 자리요. 자, 그러면 물론 그 자리가 중요하긴 한데 그 앞전에 그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한번 보시면 고점 라인이고요, 저점 라인을 잘 보세요. 예, 저점 라인이 굉장히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우리 하나, 바닥 하나, 봉우리 둘입니다. 바닥 두 번째인데 두 번째 바닥을 떼는 자리가 뭐예요? 이 생명선 두 개가 중첩이 돼 있어요. 일봉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뜹니다. 그렇죠? 달립니다. 그냥 주가가. 자, 그래서 일봉상으로 봐도 아까 그 3일 제약에서 보았던 형태입니다. 여기 바스켓이 하나 있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친 저 부분에 작은 삼각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패턴이 뭐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심지어 분봉에서도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정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상단 채널 뛰고 주가가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3만 원대에서 어느덧 4만 5천 원, 4만 원 중반까지 왔고요. 자기 고가 라인을 시원하게 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고가 라인을 넘었으니까 밟아줘야 되겠죠. 저 라인을 넘었다고 무조건 막 달릴 수도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으나, 아까 보셨던 3일제약의 월봉처럼 그런 장면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알테오젠의 주봉과 월봉은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이 주봉상 월봉인데요, 지금요. 자, 어떻습니까? 아까 보셨던 3일제약의 월봉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점에서 보이는 이 거대한 이런 그 바스켓 형태의 역삼각형. 뭐냐 이거죠, 뭐냐. 고점에서 물량을 누가 다시 담았느냐. 3만 한 3천 원, 4천 원에서. 예?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 상단에 자기 피크 라인을 3만 8천 원대인데 강력하게 돌파해서 어느덧 4만 5천 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레벨업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으로 볼수 있겠죠. 월봉으로 보셔도 그렇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똑같고요. 그려놨죠, 제가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좀 눈여겨보시고, 지금 이런 그 패턴이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에서 저점이든 뭐 중간 지점이든 아니면 새로운 신고가 라인에서든 이런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떤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리고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이 우리 개인들의 어떤 주식 투자 방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하고 공부가 학습이 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3일제약이죠. 3일제약 앞에서 보셨던 장면입니다. 자, 이것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자기 고가 4만, 가격도 비슷하네요. 자기 그 고가 3만 원대 중후반 저기 있는 가격을 시원하게 넘어서 4, 5만 원 가느냐 이거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주목이 되는 3일제약. 시총 2천억밖에 안 되네요. 아직은 뭐 그렇게 큰 돈을 벌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캐시카우가 실제 캐시로 연결이 되면 재무제표는 좋아질 수도 있겠죠.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 뭐, 조금 조정 들어가나요? 네, 조금 조정 구간인 것 같고요. 그럴만도 하네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제넥신도 역시나 그 상단 채널 부분에서는 일시 뚫었으나 주봉 종가선상으로는 역시 밀려버렸네. 그렇죠. 역시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다.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다. 뭐 제넥신은 나와야 될 자리에서 정확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림을 종가선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볼수 있겠는데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과격하게 좀 주가가 많이 죽어야 됩니까? 조정을 많이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자, AD 테크놀로지 뭐 계속 좋습니다. 참뭐 슬금슬금슬금슬금 조만간에 2만 원대 구경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8,550원. 자, 근데 2만 원대 다가오면 일단 그 뭐랄까요? 1차 수익이 좀 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이 라인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아시겠죠? 자기 상장 고가 라인이요. 일단 2만 원대 다가오면은 1차적으로 수익의 상당 부분은 좀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트리오 좋고. 자, 펩트론. 모종의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HL 사이언스 참 좋네요. 역시나 계속해서 차트가 너무 좋다. 왜 이렇게 차트가 건강 보조 식품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잘 버나요? 참 대단하네요. 계속 레벨업입니다. 주가가 68,500원. 자, 신고가죠. 7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HL 사이언스. 역시 차트가 좋으니까.
회사 내용이 좋으니까 차트가 좋은가요? 예, 그렇겠죠. 월봉이고 추봉입니다. 예, 상단 채널 강력하게 이전 고점과 상단 채널이 연계되어 있는 자리를 이 자리인데요. 5만 한 3천원 정도 강력하게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부럽네요. 이런 주식. 그렇죠? 아, 대단하군요. 예. 자, 여기도 보시면은요, 조 네모친 라인 있지 않습니까? 주봉으로. 주봉으로 한번 보면은요, 2016년 10월 상장한 라인이지 않습니까? 자기 고가예요. 맞습니까? 주봉으로 그렇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4만 원 정도 보면 되겠죠. 주봉으로 보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상장과 동시에 미끄러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가 상장 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예, 자기 상장 고가 라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평생을 좌우하는 예,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죠. 맞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번 돌파했으나 죽었어요.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지고. 예, 한번 간을 봤더니 예, 아직은 시기상조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예, 드디어 예,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서 주가가 노나요? 예, 계속 이렇게 놀죠. 자, 그리고 저 장면을 잘 보세요. 넘는 거 좋고요. 예, 앞에 이,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넘었기 때문에. 예, 넘고 나서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그 라인을 4만 원대요. 자, 한 번을 밟습니다. 예, 두 번째 밟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주가가 다시 예, 우측으로, 우상향으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저렇게 두 번을, 주봉입니다. 그렇죠? 두 번을 저렇게 연거푸 밟아주었더니, 거기서 랠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요. 4만원대에서.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기 상장 고가 라인입니다. 이 라인의 위력을 잘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신규주 중에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종목이 꽤 있어요. 예, 먹을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돌파하고 갔던 종목이 예, 지금 조정으로 내려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기 상장 고가 라인 향해서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적어도 주봉상 저렇게 한 두어 번 정도 밟는 자리가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예, 자리가 명확하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눈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슬쩍 한번 거기서 담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제 한번 예, 그런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예,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두 번째 밟는 자리에서는 조금 안정감 있게. 첫 번째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한두 번 정도까지 만약에 밟아주는 그런 주식이 나온다 그러면, 슬쩍 한번 탑승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누가 합니까? HL 사이언스처럼, 이렇게, 큰 수익이 나왔을 적에, 이걸 다 먹진 못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그 상장 고가 도달해서 조정 들어가는 종목이 그런 그림이 나오는 종목이 있을까요? 한번 쭉 한번 찍어볼까요? 네. 자, 유틸렉스도 마찬가지죠. 1차 넘었는데 지금 꼬꾸라지죠.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으나 어디까지 내려와 줄까요? 셀리버린 뭐 그냥 막 달리고 있고요. 자, 아이디스요. 자, TNR 바이오팹은 이제 넘어갔지 않습니까? 막 아, 놓쳤다, 끝났다. 이 주식은 이제 내 주식이 아니야. 예, 그러기에는 시기상조란 얘기입니다. 아직 몰라요. 아, 그래서 이게 올라와서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두 번 밟고 뛰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예, 기회가 한번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순간 한번 기다려 보시자 하는 얘기죠. 자, 이것도 보세요. ABL 바이오. 이중항체인가요? 맞나요? 예, 긴 짝대기가 일봉상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 구간에 돌입할 수도 있겠죠. 일봉은 아직 안 꺾입니다. 일봉 살짝 꺾이는데요. 일봉상 보시면 이 라인이고요. 22만 2천원 라인. 그렇죠. 그리고 주봉으로도 한번 보면은, 예, 역시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1차 넘었기 때문에, 아이고야, 이제 뭐 날라가 버렸으니 예, 더 이상 잡을 게는 없다. 그러기에는 아깝지 않습니까? 이 상장 고점 넘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내려와서 22,000원, 23,000원 라인에서 한 두어 번 정도 다시 밟고 띄워주는 모습이 나오면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바이오 솔루션이죠. 자, 바이오 솔루션이 먼저 꺾입니다. 넘었죠. 예, 넘었는데요. 예, 주봉상으로는 53,200원 종가인데 14.6%가 밀렸습니다. 일봉상. 예, 그러나 예, 자기 상장 고가 위에서 일단 종가가 찍혔는데 예, 오늘 크게 밀려서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라인 위에서 혹은 그 라인 근처에서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예, 재미가 있겠네요. 옵티펀도 이제 다 와서 넘어오는 상태고요. 자, 보시다시피 뭐 코트로 뽑아놓은 예, 그 신규 상장주들에서 그런 모습들이 감지가 됩니다. 팜옵신 보세요. 넘었죠. 강력하게 돌파했습니다만 예,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예, 그 라인을 한 두어 번 정도 맞았습니다. 고점 라인이요. 예, 여기서는 뭐 택도 없게 죽었고 요번에 넘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달릴까요? 10만원, 15만원 금방 갈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으나 어떻게 확률상 그렇게 되기에는 조금 희박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회사가 좋고 주식이 좋아도 그렇죠. 그래서 이 라인을 향해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밟는 자리가 또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두어 번째 밟는 자리에서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올까요? 안전하게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사이토젠도 마찬가지네요. 예, 아주 IB 투자. 조금 주가가 높고 낮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 비슷한 행보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머큐리요, 이것도 뭐 재밌네요. 예, 이 라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타고 있어요, 이거는요. 자기 고가 라인을 이 라인으로 봐야 될 텐데, 예, 이 재밌네요. 참. 네, DIT 두 번째 도전하고 있고요. 네, 넘어갔습니다. MI텍은 굉장히 강하네요. 이런 형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었다가 열심히 깼다가 다시 돌파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런 형태로 가는 주식도 있기 때문에 N자형으로 그냥 가는 주식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봉상으로는 뭐 그럴싸한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렇죠. W 형태로 그 라인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자, 주봉상으로는 그냥 V자로 한 번에 N자형이나 V자형으로 바로 파고 간 것 같지만 일봉으로 봤더니 이렇게 끄떡임이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자리입니다. 자, 노바렉스 보세요. 이 라인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한 번 맞고 죽었으나 재차 도전해서 다시 두 번째 날아간다. 이야, 강하네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패턴을 쭉 저는 상당히 많이 뽑아놨습니다. 공부가 좀 되어 있고요. 근데 타이밍상 이 타이밍은 못 맞췄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뭐 전업 투자자처럼 이걸 하루 종일 쳐다만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좀 상당히 심히 좀 안타깝긴 합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종목에서 이런 유의미한 시그널들이 나왔는데 네. 제대로 타이밍을 못 잡은 어떤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아쉽습니다. BP도요, 넘어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건 보세요. 이거는 뭐 굉장히 정석적이네. 그렇죠. 한번 올라와서 그냥 밟고 뛰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네, 이런 자리입니다. 보세요. 일봉으로 자기 고가 라인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 라인 보면 안 될까요? 그렇죠. 그 앞전에 있었던 이게 자기 고가 라인을 일봉으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이 라인인데요. 물론 이렇게 하단 채널을 밟을 때 좋고 생명선 근처에서 W 좋고 올라가고요. 그 자기 상장 고가 라인에서 이렇게 두 번을 뛰는 자리. 거기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가가요. 그래서 위에서 놀고 있는 상당히 아시아나 IDT요. 뭐하는 회사입니까? 자, 예, 이런 그림을 우리가 요것도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롯데정보통신 한번 보십시오. 주봉요. 그 예를 들면 고점을 나는 여기를 잡든지, 예, 그렇죠. 상장과 동시에 형성된 시세가 한번 나오면서 형성된 고점을 3만 원이라고 보면은요, 그 라인을 중요한 것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 위에 그 있는 4만원 가까운 3만 8천원대에 있는 고점을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작년 7월 30일에 있었던 이 단기 고점, 자기 상장 고점을 중요한 라인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넘죠. 넘었고요. 여기 보세요. 밟는 자리가 보이시죠? 이 주봉입니다. 거기서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 고점에서 또 다시 뛰고요. 계단 형태로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롯데정보통신. 네. 롯데정보통신이네요. 아이고, 이건 참 희한합니다. 보십시오. 자, 위즈윅 스튜디오인데요. 역시 신규 상장주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상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보십시오. 이거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일봉으로 보십시오.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패턴인데. 자, 여기 고점 보이죠? 10월 24일이네요. 거기를 고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장해가지고 미끌려야 되는데 주식이 미끌리지 않고 수평이동을 하다가 살짝 올라왔죠. 9,000원에서 9,000 뭐 몇백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거기를 고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밀렸지 않습니까? 거기 피크를 만들고 상장 고점을 여기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돌파를 하죠. 한번 조정받았다가 여기를 잘 보세요. 이 밟고 뛰는 자리를 잘 보세요. 요 자리요. 굉장한 시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재밌는 장면이 나오네요. 자, 주가 조정은 어디서 받나 보십시오, 여러분. 상장 상단 채널이죠. 상단 채널이요. 여기요. 파란 라인. 그렇죠. 상단 채널에서 조정을 좀 받습니다. 이렇게 이격을 벌리면서. 자, 뛰는 자리를 한번 보세요. 뛰는 자리.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걸 잘 보세요. 자, 이 파란 라인 뭐죠, 여러분? 일봉상 생명선 원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죠? 2월 21일부터 나왔어요. 거기 뛰는 거 보이시죠? 참 기가 막힙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뛰어가지고 또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예, 상단 채널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강하네요. 무슨 뭐 오락 문화요? 바이오 섹터도 아닌데 상당히 강하네요. 이야, 굉장히 강합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재밌습니다. 아, 좋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 저점에 잡으셨다면. 자, 이거 분봉으로 보면 120분봉상 또 재밌는 장면 나올 겁니다. 예, 안 봐서 그런데요. 보세요. 120분봉상. 예, 보이시죠? 네. 이 자리 자기 상장 고가 라인이요. 여기서 뛰는 거네. 그렇죠? 만 원대 사수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뭐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몇 종목을 한번 봐서 이것도 보세요. 베스파요. 자, 베스파는 상장과 동시에 미끄러져 버렸죠. 그러니까 상장한 그날이 뭡니까? 그 자리가 자기 상장 고가 라인이에요. 맞나요, 여러분요? 여기 27,800원요. 바로 밀리죠. 22,000원까지. 그러니까 그게 자기 생과 사를 가늠하는 중대한 라인입니다. 돌파했죠? 예, 돌파하고 여기 밟는 자리 보세요. 이 패턴이 보이시죠? 예, 거기서 뛰는 겁니다.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일봉상 보십시오. 상장 고점 여기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지금 뛰고 있는 자리. 예, 좋습니다. 공부거리가 됩니다. 뉴트리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이 라인이죠. 일봉상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 라인이 고점입니다. 그렇죠? 상장 당일이 고점이에요. 그 라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라인에서 미끄러졌다가 한번 도전했다가 넘었죠. 넘고요. 이 밟는 자리입니다. 그 라인을 연속해서 좋은 모양입니다. 주봉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모양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뭐 또 찍다 보니까 또 신규주 위주로 쭉 찍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주식이 지금 보시다시피 뭐 그동안 많이 올라온 주식도 있고 뭐 들썩들썩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기대했던 대북 관련주들의 흐름이 미국과 북한이 또 치고받는 양상으로 가면서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는 합니다만 보시다시피 급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어떤 그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또 어디 갈 곳을 찾아 헤맬 텐데, 제약 바이오 쪽으로 또 쏠려 들어올지, 아니면 또 시장이 조금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 앞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네. 이번 주도 혼조세 가운데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고, 또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뭐 청송에 좀 갔다 왔는데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갔다 오니까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속해서 추천하고 있는 코인텍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잘 나가네요. 예, 그렇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주식이 참 굉장히 좋은 주식 같네요. 네, 스팀 판매라 그러죠. 쓰레기 태워가지고 소각하면서, 쓰레기도 태우고 거기서 나온 어떤 그 에너지도 판매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사업 모델 같은데 상당히 잘 나가네요. 예, 부럽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오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